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네.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 각 가정에서도 계신 곳에서도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흩어져 있지만 그 있는 자리 가운데에 주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요. 최초로 한번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잠시 카메라가 밑에 걸 봐야 돼, 위에 걸 봐야 돼. 위에 거? 아, 위에 거죠? 예. 네. 대한민국에서 한번더 시도해 본적 없는 새로운 설교의 패러다임을 제가 오늘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애들도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뭐냐면 소통하는 설교죠. 최초로 함께 채팅하면서 하는 설교. 네. 뭐 치밀하게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오늘 한번 채팅창을 보면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벌써 오늘 47명이나 함께하고 계신데 이 중에서 지금 집중해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네요. 네. 그래요.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 함께 대화하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댓글 좀 남겨보세요.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 네. 너희들을 보지 않겠어. 나는 카메라를 보겠어. 네. 혹시 있습니까? 자, 우리 많은 청년들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 참 익숙한 이름들도 있고 반가운 이름들도 있네요.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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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요. 지난주 설교. 그렇죠. 너는 하지 마. 지금 있는 청년. 네. 자, 우리 여기다가 댓글 한번 남겨보세요. 그렇죠. 아, 우리 선영이도 있구나. 예, 아유, 네. 성수랑 같이 있니, 혹시? 성수랑 같이, 성수는 일 나갔나? 좀 일하러 갔습니까? 오늘 김선영, 우리 또, 우리 누나가, 언니가 또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은혜 플렉스. 그렇죠? 은혜 플렉스. 어떻게, 지난주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이 말씀을 나는 한 번이라도 좀 기억이 났다. 지난주 말씀의 주제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는 청년 있습니까? 네. 같이 있대 지금. 예배 플렉스. 그렇죠? 그렇죠. 예배 플렉스 맞아요. 우리 채팅하고 있는 청년들도 가만히 앉아서 모니터만 보고 있지 마시고요. 한번 이렇게 댓글 좀 남겨보세요. 지난주에 혹시 내가 한 번이라도 말씀이 좀 떠올랐던 적이 있다. 말씀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우리 주일날 함께 온라인을 예배 드렸던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 찬양도 괜찮고, 뭐 기도도 괜찮고, 뭐 나이 순도 괜찮아요. 나이 순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가 이제 예배 영상이 보통 한 1시간 아니지 한 2시간 올라가죠. 한 2시간 반 올라가나? 예. 네. 한 3시간 정도 하여튼 엄청 많이 올라가는데 그긴 예배 영상 중에서 내 기억에 남는 게좀 있었다. 계시면은 그렇죠. 한번 댓글 좀 남겨 보세요. 원석이가 다윗이라고 오늘 댓글을 남겨 주셨네요. 예. 또뭐 있습니까? 찬양 중에서 나이 순도 괜찮고. 예, 뭐 말씀 중에서도 괜찮고 있으면 한번 네. 예배자로서 자랑할 수 있는 건 은혜 받는 자이다. 방송실에서 열심히 지금 카톡하고 있는데 채팅하고 있는데 예. 원성이가 이렇게 그렇죠. 적극적인 모습 아주 좋습니다.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지 마시고요. 예, 한번 우리 설교에 한번 참여해 보시고 설교 중에 질문 있으면 질문해도 괜찮습니다. 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궁금한 사항들 말씀 듣는 중에 생각나는 의문점들 혹시 있으면 제가 또 대답해 드리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지난주에 플렉스라는 설교의 제목이었고요. 다윗 얘기도 제가 했었죠. 네. 원석이가 목사님 점심 뭐 드셨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점심은요. 먹다 남은 주먹밥을 먹었어요. 네. 오늘 우리 한 청년이 저한테 주먹밥을 하나 갖다 줬습니다. 네. 절대 먹다가 남긴 거 아니라면서. 네. 참 오늘 야 이런 얘기 내가 있고 나이 순때 아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얘기를 내가 말 나온 김에 해야겠다. 한 청년은
야, 정말로 나 생각해갖고 주먹밥을 들고 와서 목사님 점심 안 드셨죠? 주먹밥 드세요 했는데 한 청년은 와플을 네개다 사다 놓고 야, 네 개나 사다 놓고야 한 개를 갖다 주지도 않으면서 나한테 와서 뭐라 그랬는 줄 아냐? 목사님이 와서 드세요. 여기 갖다 주기가 죄송해서요. 뭐가 죄송해? 뭐가? 야, 뭐가 죄송하냐? 보고 있냐? 댓글 좀 달아봐라. 야, 나한테 그 와플 하나 갖다 주는 게 뭐가 죄송하냐? 그래, 네 마음 잘 알았다. 그래, 아유, 내가 얼마나 아까 서운하던 진짜. 내가 안 먹는다 그랬어. 야, 안 먹어. 야, 가지고 야, 안 먹어. 나 그래. 야, 와플 하나 가지고 진짜 뭐가 죄송해. 야, 청년, 너 청년 아니냐? 너 청년이잖아. 야, 청년이 청년 목사님한테 먹을 것 갖다 주는 게 뭐가 죄송하냐? 다른 목사님 눈치 그렇게 보이냐? 야, 내가 진짜 트럭 치사. 원래 먹을 거가 제일 속상한 거야. 먹을 거로 맘상하는 거예요. 에? 그래요. 에? 한 청년은 그렇게 보니까 그 주먹밥을 갖다 주시는 은혜가 넘치죠. 얼마나 넘칩니까? 한 청년은 와플 네 개나 사다 놓고 말이야. 하나도 먹지도 않으면서 네가 와서 먹으세요. 그런 소리나 하고 있고 정말 내가 대실망을 했고 당신의 마음은 잘 알았습니다. 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 내가 그 청년을 지금 나실포스 다 합쳐갖고 제일 밥을 많이 먹은 청년인데요.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네, 진짜. 아, 정말. 보니까, 네, 지금 그래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쭈꾸밍이 여기 있나? 아, 쭈꾸밍, 저쪽에 있구나. 그래요, 그래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랬고요. 은혜 플렉스라는 설교 제목이었고, 여러분이 한 주간 진짜로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내가 사실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었어요? 혹시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막 소소한 걸막 느낄 수 있잖아.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기분이 좋아. 그러면은 막 감사하잖아. 오늘 하루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나 이제 새벽 기도 갈때 이제 나행이 때 포스 이모니시네 제가 드린 주먹밥에 은혜를 충분히 드릴 때가 됐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새벽 기도를 제가 매일매일 오는데 어떨 때는 좀 피곤할 때가 있어요 일어나면 오늘 새벽 기도 가지 말까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되게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 아 오늘도 나를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새벽에 교회 갈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들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사실 그게 이제 은혜에 대한 고백인 거죠. 네. 나의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 전적인 은혜. 지난주 말씀의 핵심은 은혜였고요. 은혜의 핵심은 생명이었어요. 내가 생명을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이 나의 신앙의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 그러면은 생명보다 하위의 개념. 여러분 혹시 돈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나의 자존심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합니까? 나의 학업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해요? 여러분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마 없을걸요? 내 생명이 제일 소중하죠? 우리가 이 생명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그 하위의 개념들 모두가 다 우리가 은혜의 구조 속에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지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고백. 그걸 자랑해라. 은혜 플렉스. 그래서 플렉스란 단어가 요즘 유행인데 여러분 은혜를 자랑하면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 했습니다. 기억나죠? 여러분 한주 동안에 혹시 아 내가 이런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좀 살짝 느꼈어요. 내가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라고 혹시 나눠줄 수 있는 이야기 있으면 우리 오늘 채팅창에 한번 간단하게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나이 순 때는 웃고 떠드느라고 이런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자, 오늘 올라오는 대로 소개하면서 우리 함께 얘기 나눌게요.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은혜 플로우입니다. 네, 은혜 플로우. 은혜 플렉스에서 은혜 플로우가 되었어요. 네, 설교의 제목만 봐도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뭔지 대충 감이 오지 않습니까? 네, 플로우가 무슨 뜻입니까? 플로우. 댓글 좀 달아봐. 야, 플로우. 플로우 무슨 뜻이에요? 은혜 플렉스에서 우리는 은혜 플로우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네. 은혜 플렉스에서 은혜 플로우. 내가 받은 은혜가 많고, 내가 경험한 은혜가 많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은혜 받은 자로 살고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한 고백들이 넘치는 사람들. 하,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그 순간에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지.
야,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 그 순간에 나한테 은혜 풀어주셔서 내가 거기 취업할 수 있었지. 야, 하나님께서 그때 그 순간에 나한테 은혜 풀어주셔서 내가 진짜 그 악의, 진짜 죽음의 문턱에서 넘어올 수 있었지. 야, 하나님께서 그때 나한테 그 은혜 풀어주셔서 내가 그 실수를 안할수 있었지. 응? 내가 그런 나쁜 선택을 안할수 있었지. 라는 은혜의 구조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 그렇죠. 겨우 선영이 오늘 야, 상품 하나 줘야겠다. 선영이 오는 흐름. 그래서 흐르다. 예, 흐르다라는 뜻입니다. 흘러가다, 흐르다. 예. 플로우, 은혜 플렉스. 내가 삶 속에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거저받은 거잖아요. 난 한계 없이 거저받은 은혜라는 거에 대한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면, 거저받은 이 플렉스, 내가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의 내 삶과 넘치는 이 은혜, 이거를 이제는 흘려보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삶이 되어야 돼요. 은혜가 차고 넘치면 그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플렉스의 삶에서 은혜 플로우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이 플로우가 가능해지려면 플렉스를 먼저 경험해야 돼. 플렉스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플렉스에 대한 신앙의 고백도 있지 않은 사람이 플로우를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이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그걸 흘려보내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충만한 은혜가 없는데 그걸 흘려보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많아, 생각보다. 그러면 그러다 보면 고갈이 되는 겁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차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흘려보낼 은혜가 없는데 긁어서 긁어서 바가지를 바닥바닥 긁어가지고 퍼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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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결국 나는 고갈이 되고 나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야 되냐라는 질문이 오게 되고 이딴 거 나는 필요 없다는 생각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점점점 가다 보면 신앙의 고백까지 내가 거부하게 되는, 하나님 살아계신가라는 거에 대한 질문조차, 막 그런 거에 대한 확신도 사라지게 되는, 점점점 안 좋아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은혜 플로우가 되려면 플렉스가 먼저 돼야 됩니다. 플렉스를 경험한 사람이 플로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구조가 은혜 플렉스,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보세요. 시편 23편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혹시 기억납니까? 아는 사람 있습니까?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23편. 누가 쓴 겁니까? 시편 23편. 한번 댓글 좀 달아보세요. 네? 내가 질문하면은요, 바로 댓글 다십시오. 네. 처음이라서 아마 다들 어색할 거죠. 그렇죠? 그렇죠. 한번 우리 이렇게 네, 그냥 모니터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지 말고 함께 이렇게 좀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한번 예배를 만들어가 봅시다. 시편 23편은 누가 쓴 시입니까? 아주 유명한 시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아유,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지옥, 지옥 있네. 아유, 그렇습니다. 네. 다윗이 쓴 시편이죠.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혹시 시편 23편 난 암송 가능한 청년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써서 한번 탁 올려보세요. 네. 네.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네. 혹시 아십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상품 줄지? 네. 시편 23편 나 외워서 쓸수 있다. 혹시 양심에 맡기는 겁니다. 우리 서로 얼굴을 볼수 없고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검색해서 긁어다 붙이지 말고요. 지금 내가 여기다 다다다닥 쳐갖고 시편 23편 쓸수 있다. 라는 청년 있으면 한번 올려보십시오. 그렇습니다. 김소월 아니고요. 나이순이랑 좀 약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네. 그렇죠. 시편 23편에 보면은요,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에 대한 이 고백, 예? 아, 이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시편 23편은 정말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게 너무 많아. 야, 하나님 진짜로 내 인생에 너무 참 주인이시고 참 동행자시고 정말 아, 내 인생을 너무나 아끼시고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엄청난 고백을 한지 시편 23편 봐봐. 이거 막 은혜가 넘치는 거야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부족함이 없다 내가 지금. 푸른 풀밭에 누이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소생시키시고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라고 하면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차고 넘칩니다 지금 다윗의 은혜가.
그 이야기의 절정이 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합니다.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말라 비틀어졌는데 억지로 퍼내고 있다는 게 아니라 내 잔이 흘러 넘친다고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제임스 케이 누구예요? 혹시 압니까? 신영이야, 얘? 신영이스럽지 않은 이 제임스? 제임스랑 신영이랑 너무 안 어울리지 않니? 굉장히 이질적인데? 네. 영화 나올 때 무조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프론트장에 놓은 실험 물가으로 땡, 땡, 땡. 하나 틀렸다, 하나 틀렸어. 네. 물가으로 아니에요. 네, 땡. 하나 틀렸습니다. 땡! 네. 인도하신 듯다. 그렇죠. 네. 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긁어다 붙였네. 네.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은 그런 청년들 많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뭔가 메말랐어, 은혜가. 내가 이렇게 옆에서 봐도 좀 이태이태해 보여. 은혜가 메말랐어. 근데 본인이 해왔던 책임감, 또 내가 서 있는 위치에 대한 관성, 또 내가 해왔던 사역에 대한 그런 관성, 또 주변의 시선, 아니면 자기 위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은혜가 없고 내 마음이 메말랐는데 그 가운데에 퍼줘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퍼줘야 되는 자리는 뭡니까? 뭐 이런 자리죠. 예배를 섬기는 자리, 아니면 임원의 자리일 수도 있고, 리더의 자리일 수도 있고. 굳이 꼭 그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또 퍼줘야 되는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뭐 힘들어하는 지체를 만났다든가, 고민에 빠진 지체를 만났다든가, 뭔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만났다든가. 그랬을 때는 우리가 뭔가 퍼줘야 되는 상황일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은혜를 나눠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의도치 않게 내 안에 은혜가 없이 메말랐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책임감 너무 좋죠. 없는데도 근데 훌륭한 거야 사실은요. 네. 은혜가 내 안에 없는데도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 대한 책임감으로 퍼주고 있는 청년들 너무나 대단합니다. 그 모습 보면 안쓰러워 옆에서. 짠합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내려놔라. 그만해라. 너할수 있는 것만 그만해.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또 본인이 또 그걸 용납하지 못하고 끝까지 해야 되는 청년들 많이 봅니다. 막 온갖 교육부서에 불려가서 봉사할 거다 하고, 예. 여름 때는 막 수련회도 성경학교도 다 쫓아다니고, 예. 청년부에서 이것저것 다 하고. 그런 청년들을 많이 봤고 많이 또 예. 지금도 많진 않지만 종종 눈에 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플렉스. 내 안에 삶의 은혜가 먼저 넘쳐야 됩니다. 그것이 없는데 억지로 퍼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거는 좋지 않아. 정 진짜로 힘들면은 얘기하세요. 나한테 얘기를 하든지 믿을 만한 목사님한테 얘기하든지. 그래서 자기의 영혼이 먼저 살아야죠. 내 영혼이 먼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안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누구한테 퍼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없는데 억지로 퍼주다 보면 바가지를 팍팍팍팍 내 가슴만 긁다 보면 가슴에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씻을 수 없는 이제 내 삶의 아픔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은혜 플렉스의 삶에서 은혜 플로우의 삶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실은 이 은혜, 넘치는 은혜도 우리는 어디서부터 경험했냐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로마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누굽니까?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사람들이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후서 9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9절,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는 일함과 같으니라.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은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에서 걷는 헌금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어요. 헌금을 걷는데 어떻게 걷을 건지, 누가 얼마를 낼 건지, 막 그런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헌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파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7절 말씀.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인색함이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즐겨내는 자.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은혜 넘치게 하신다. 그 은혜 넘치는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해라, 이거예요.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따위 중요하지 않고 즐겨내라. 기뻐함으로 해라. 그 근거가 너희 안에는 넘치는 은혜의 근거에 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걸 넉넉하게 모든 일 착한 일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는 은혜를 근반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그런 풍성함이 넘친다는 거야. 착한 일들이 넘친다, 너희들 가운데. 고린도후서 9장 말씀입니다. 이거는 헌금과 관련된, 물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이야기지만, 굳이 물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 헌금하라.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 사는 모든 사역이 다 마찬가지야. 은혜 플로우가 되려면 은혜 플렉스를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무슨 성경입니까? 디모데전서 누가 썼습니까? 다 알죠? 댓글 달 필요도 없죠? 바울이 썼죠? 네, 디모데전서 누가 썼다 그랬니? 지금 다른 얘기 나온 것 같은데 베드로라고 그러지 않았니? 누가? 베드로 아니고요, 바울이에요. 자, 그러면은요, 디모데전서는 문제할 때 한번 맞춰보세요. 채팅창에 한번 글좀 남겨보세요.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언제 쓴 걸까요? 너무 질문이 어렵나? 바울의 회심 초창기, 회심 중반기, 회심 말년기. 언제 쓴 걸까요? 초창기일까요? 중반기일까요? 말년기일까요? 디모데전서는 뭘까요? 한번 남겨보세요. 야, 셋 중에 하나니까. 셋 중에 하나. 채팅창 남겨봅시다. 디모데전서 바울이 썼습니다. 디모데전서 바울이 누구한테 쓴 거죠? 디모데한테 쓴 거죠. 네, 그렇죠. 디모데한테 썼습니다. 말년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초창기, 박강권 초창기. 아, 박강권 우리 성경 에이스인데. 강권 초창기. 왠지 강권이가 초창기라고 하니까 왠지 맞는 것 같네요. 그렇죠. 강권이 성경 에이스거든요. 포스 에이스. 말년기. 아, 근데 강권이 지금 밀리고 있어요. 4대 1이에요. 네. 언제일까요? 보통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바울의 회심 말년기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말년기에 오늘 사도 바울이 1장 14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 주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찾아보지 말라고, 왜? 검색하지 말라고요. 왜? 원서가 검색하지 말아라. 네. 1차 투옥에 2차 투옥 사이라고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어디 저희 네이버에서 태양신 얘기해줬니? 바람신 얘기해줬나?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은 사실 여러분들 들어봤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사도 바울 초창기부터 이렇게 중반기 말년기로 갈수록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게 겸손해집니다. 알고 있어요? 초창기에는 내가 일만 스승보다 더하다. 내가 사도 중에서 큰 자다. 나를 본받는 자 그래라.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좀 약간 자신만만하고 젊음의 그 어떤 열정과 에너지, 혈기가 넘치는 모습들이 종종 보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점점 그 사역이 무르익어가고 열매 맺어가고 이렇게요. 점점 나이가 먹어갈수록 사도 바울의 후반기 때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진짜 많이 하냐면은, 내가 정말로 쓰레기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둘도 없는 죄인이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쓸데없는 자다. 나는 정말로 부족한 자다. 라는 고백들을 많이 해요.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장 14절인데 사실 우리가 은혜의 플렉스에 대는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늘 1장 15절 말씀에 나오는 사도바울의 고백,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1장 15절 말씀 혹시 우리 각 가정에 계시면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1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장 15절 말씀 자 시작.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이 마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청년 여러분? 여러분 어때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런 고백이 마음에 와 닿습니까? 사도바울의 고백이? 안 와 닿는 청년 혹시 있어요? 무슨 괴수까지는 아니지 않나? 사도바울인데 너무 자기 비하가 심한 거 아니야? 괴수는 좀 심한 거 아닙니까? 나도 나를 괴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 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장신대학교 총장님 중에서 장영일 총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은퇴하셨죠? 이제 구약학 전공하셨던 이제 교수님이신데 이 교수님께서 머리가 커시고 인상이 되게 좋으십니다. 이제 푸근한 인상 갖고 계신데 맨날 강대상에 올라오시면은 가장 먼저 했던 게 이제 할렐루야였어요. 할렐루야를 구약학 전공이시다 보니까 할렐루야가 구약에 근거한 단어 아닙니까? 굉장히 구약학 전공자답게 그 할렐루야 우리 보통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맨날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막 웃죠. 그러면은 왜 할렐루야가 아니고 할렐루야인지 설명을 10분 동안 하세요. 뭐 하파엘 동사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강세를 여기다 꼭 주는 게 맞고 이것이 뭐 고증학적으로 정확하고 하면서 학적으로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 계신데 이분이 설교 때마다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무슨 말씀 자주 하시냐면 연세가 많으시죠. 은퇴하셨으니까 자기는 종로 5가 몇 번 출구 앞에 있는 쓰레기통보다 더 더러운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종로 5가에 있는 어디 앞에 있는 쓰레기통보다 나는 더 더러운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참 자주 하십니다. 왜 하필 종로 5가인지는 모르겠는데 오고 가고 보다가 그 쓰레기통이 참 더럽다고 느끼셨는지 하여튼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청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나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세요? 나 정도면 괜찮지라는 생각 혹시 갖고 있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야 나만큼 교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야 나만큼 이렇게 잘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야 나만큼 이 정도로 교회에서 하는 일 많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혹시 그러한 마음 혹시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위험한 마음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미안하지만 조금만 내려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한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낮은 곳에 임하십니다. 교회는 잘하는 사람, 잘나가는 사람, 뭐 부족한 게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뭐 서로 간의 빈부의 격차, 수준의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허물어지는 공간이 돼야 돼요. 교회는 이곳에 오면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똑같은 괴수입니다. 내가 낮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숨을 구원하셨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 찢기셨다는 그 은혜의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만이 그 자리 가운데 내가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흘러들어가는 내가 차고 넘쳤을 때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는 사도바울의 고백이 여러분한테는 어떤 의미로 다가갑니까?
그렇게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서로 부딪힙니까? 왜 우리는 서로 싸웁니까? 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까? 둘 중에 서로가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내가 남보다 더 낫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한 번은 들싸울 수 있어. 다섯 번 싸울 게 있다면 한 번은 여러분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과 회의할 때 마음으로 늘 기도 많이 합니다. 저는 하나님, 내가 하는 말이 내 혼자만의 주장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설령 내 고집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묵살하는 일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말 속에서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상황을 잘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될지 모르는 일들을 나한테 얘기할 때 하나님, 제가 이 순간에 무슨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흘러 들어오도록 그 순간에 계속해서 초청해요, 하나님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은혜의 플렉스의 삶에서 내 플로우의 삶으로 가길 소망합니다.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경험한 게 있어야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이 얘기만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이비 종교, 김은총아, 사이비 종교라니. 당신의 교수님이라고. 그게 맞는 거래. 할렐루야가 맞는 거래요. 이 얘기만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얘기했죠. 만원 살, 만원 행복 얘기해줬죠. 밥도 맨날 못 먹고 아침마다 도시락 싸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기숙사에서 이제 아침을 주면은 도시락통을 들고 같이 밥을 푸면서 점심 거를 같이 푸는 겁니다. 이렇게 아침이랑 점심이랑 메뉴가 똑같은 거지. 그럼 점심 거를 퍼서 점심에 이제 남들 학교 식당에서 다 이렇게 학식 뭐 카페테리아 같은 데서 주운 돈 사고 돈 내고 사 먹을 때 나는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싸온 도시락, 나 대학교 다닐 때 도시락 싸고 다녔거든. 도시락 이렇게 펼쳐놓고 찬밥 먹고 막 그랬었거든. 근데 이제 어느 날 기숙사를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심을 이제 1,000원짜리 막 500원짜리 학식 먹고 맨날 그랬었는데, 어느 날인가 우리 교 그때 당시 청년 회장이었는데, 내가 우리 담당 목사님이 나를 부르는 거야 이렇게. 그러더니 너네 학교에 학식 점심값이 얼마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한 2,000원, 뭐저싼건 싸고 비싼 건 비싸고 먹을 만한 점심 학식이 얼마냐예요. 그래서 얼마 정확히 가격은 기억 안 나는데 얼마라고 말씀을 드렸어. 그랬더니 이제 이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러는 거죠. 앞으로 한 달에 점심값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걸 계산해서 3만 원인가 4만 원이 5만 원이었나? 그 정도 선이었던 것 같은데, 하루에 한 끼씩. 그걸 내가 너한테 후원을 해주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 됐습니다, 목사님. 그거 좀안 주셔도 돼요. 그랬는데 죄송하니까. 근데 그 목사님께서 나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이거는 내가 주는 게 아니야 라고 하셨어요. 내가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청년 때 어떤 권사님한테서 받은 거를 너한테 그냥 그대로 주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졸업할 때까지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한 달에 3만 원인 거막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돈이 전, 돈 액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걸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목사님 찾아뵙죠. 제가 결혼할 때도 찾아뵀어요. 속초에서 지금 개척하셔가지고 너무나 훌륭하게 목회 잘하고 계신데,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분은 자기 평생에 교회 3개 개척하는 게 소명이라고 했는데 벌써 2개째를 개척하셨어요. 수원 동탄 쪽에 개척 하나 하셨다가 교회 어느 정도 성장시켜 놓으시고 손 떼시고 속초로 가셔가지고 벌써 교회 2개째 개척하고 계신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근데 그 말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이건 내가 주는 게 아니야, 민씨가. 나도 받은 거 그대로 너한테 흘려보내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이 나한테는 참큰 은혜였고 지금도 많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나도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어요. 똑같이 나도 똑같이 얘기해줬어요. 한 청년에게. 이거는 내가 주는 게 절대 아니야. 내가 받은 거 그대로 너한테 흘려보내는 거야. 이것이 은혜의 플로우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청년들, 우리들 교회 안에서 많은 이야기 만들어가죠. 내 청년 시절에 내가 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우리 후배들 또 내 밑에 있는 중고등부 애들한테 내가 경험한 교회의 은혜와 교회의 기쁨을 흘려보내주고 싶었어. 그게 뭐였냐면 어린 시절에 크리스마스 성탄 이브 행사 때 그 뭔지 알죠? 발표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 내가 제일 기대하고 제일 기다렸던 순서가 청년부 순서였어요. 너무 재밌었어. 지금 생각하면 되게 유치했던 것 같아. 뭐 이상한 막 지휘하고 막 주방에서 쓰는 용품 갖다가 막 난타도 아닌 것이 막 이상한 막 퍼포먼스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 그게. 그래서 청년들 나오는 순서가 너무 기다려지고 너무 재밌고 진짜 꼬맹이였을 때, 일곱 살, 여덟 살, 완전히 애기였을 때. 그거 보고 막 배를 잡고 막 깔깔이고 웃었던 생각이 너무 선명합니다. 그 앞에 서 있던 형도 기억이 나. 이상한 그런 뭐 디스코 청바지 입고 막 발루다가 막 이렇게 막 지휘하면서 막 이러고 막 그랬었는데 너무 웃겼어 그게. 그래서 내가 청년이 되면 나도 우리 애들한테,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애들한테 똑같은 기억을 흘려보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청년이 때 막 이것저것 많이 했지. 아카펠라도 하고 막 별거 많이 했지. 막 이상 꽁트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청년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자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흘려보내기 원하십니까? 교회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들을 흘려보내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흘려나오는 은혜를 누군가 맛봤을 때 사람들은 나를 만나고 싶어해요. 나랑 얘기하고 싶어하고요. 근데 저 사람을 만났는데 마음만 더 답답해지고 은혜를 맛보고 열매를 맛보는 게 아니라 자꾸 자랑만 맛보고 이상한 교만만 맛보고 답답함만 맛보고 그러면은 만나기 싫어지죠. 우리가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하고 그것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살아가는 자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 그것이 은혜의 구조를 아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은혜 플렉스에서 은혜 플로우의 삶으로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 안에 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 부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늘 나를 궁휼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과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좀 지켜봐 주시고, 그렇게 늘 주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런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은혜 플렉스, 은혜 플로우의 삶을 나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은혜 플렉스의 삶에서 은혜 플로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경쟁과 또 치열한 견제와 또 서로 간의 갈등 속에서도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의 삶의 품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아는 자로서의 삶의 발걸음을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용기와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서 주의 은혜가 충만히 넘칠 수 있는, 교회 안에서도 주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여 그것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지금부터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지금 계신 곳에서 누가 함께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 손을 잡으시고요, 가족이 있다면 가족과 함께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혼자 있다면 가슴을 두 손에 모으셔도 좋고 두 손을 꼭 모으셔도 괜찮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흘러 들어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주 앞에서 죄인입니다. 주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안 얻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백 가운데 나아갈 때에 내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시작되며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그렇게 주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주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에 주의 은혜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주의 은혜가 시작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를 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은혜가 있습니까? 내 안에 은혜가 차고 넘칩니까?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언제 없습니까? 주님, 내가 주의 은혜가 느끼기 싫던 적이 언제 없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주님께서 부어주신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자신을 돌아옵니다. 내가 나 안에 교만하여
빠질 듯 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내가 낮아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욱더 겸손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낮아진 모습 되게 하옵소서. 죄인증의 개수라는 사도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야서 내가 은혜를 아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은혜를 아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나의 흘려보내신 주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로 나의 삶 가운데로 흘려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는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 가운데에 주의 은혜가 시작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적이 과연 언제입니까? 하나님 주의 은혜를 생각했던 적이 과연 언제입니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신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과연 언제입니까? 하나님 그 기억조차 없습니까? 그 경험조차 없습니까? 주님 내가 주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만 가능한 것임을 인정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내가 은혜를 아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차고 넘쳐 세상 가운데로 내가 속한 삶의 자리 가운데로 내가 만나는 주변 사람들 가운데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내 잔이 차고 넘치길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로 나의 잔이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청년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그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삶 가운데 주님의 일을 시작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세상 가운데 주의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다짐하며 결심하는 이 자리에 모인 나우스 청년들 또 각 가정과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소풍 나우스 지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